10월 5일 오늘의 국방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전담부대인 3호특공대대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3호특공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무박 2일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도심지역에 침투하는 적을 경멸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고 훈련을 통해 도심작전 환경을 고려한 전투수행 개념 정립, 시공간적 제한사항 극복, 민간 피해방지 방안 모색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은 지난달 30일 항공기 사고구조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21 서울 아덱스 행사를 앞두고 장병들의 신속 정확한 우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병들은 실전적인 훈련으로 인명구조 및 지상구조반별 대처 능력을 꼼꼼히 점검했고 이를 통해 서울 아덱스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